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1년 12월에 출고된 2012년식 기아 소렌토 R 디젤 2.0 이륜 TLX 최고급형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 오토미션, 판매금액은 11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드릴게요. 2011년 12월 26일 출고, 2012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약 10만 775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없고, 오일류량 적정, 냉각수 누수도 없고 냉각수 수량도 적정, 미션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요. 다른 부분 특이사항 전혀 없고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도 특이사항 전혀 없고요. 자, 이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시트가 언제 한번 새로 한 것 같은데 너무 깨끗하고요. 그 전동 시트 장착, 뒷좌석도 브라운 시트 이쁘게 장착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 계기판상 주행 거리는 10만 778km,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오토미션,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운전석, 파워 윈도우, 미끄럼 방지,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옵션 너무 좋습니다. 차박하기도 좋게 여기 트렁크 굉장히 넓고요.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도 있네요. 앞좌석 통풍 시트, 아까 여기 나와있는 이 열선 시트는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운전석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은 열선 시트, 엔진룸, 타이어는 거의 새것처럼 보이고요. 휠에도, 휠도 진짜 깨끗합니다. 상태는 진짜 A급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1년 12월에 출고된 2012년식 기아 소렌토 R 2.0 이륜 TLX 최고급형 등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km, 판매금액은 11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한 분이 타신 차량이고요. 단순교환 전혀 없고 특이사항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정품 내비게이션, 운전석, 통풍시트, 나머지는 다 열선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